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영상들에서도 요즘 조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제가 NICU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아기를 낳기 전에 조산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NICU에 입원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요? 피치 못하게 NICU에 입원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아기 언제 집에 갈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NICU에 간 경우에 이제 회진을 돌러 가면 우리 아이 언제 갈수 있을까요? 그게 답답하니까 NICU는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저도 많이 궁금해가지고 NICU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는 NICU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가끔 왜안 보내주냐고. 나 집에서 키울 수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기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면들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안전하게 집에 보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ICU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소아과 병동으로 가나요? 아니면 신생아실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이게 다른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퇴원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신생아들은 일반 병동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일반 병동에서는 신생아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 중환자실은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면 일반 병동에서 케어가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일반 병동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워드아웃이라고 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그 일반 병동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집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다 끝났다면서요? 왜 못 가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완벽히 치료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완벽히 모든 수순이 다 끝나야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NICU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게 남아있거나 치료를 해야 될게 남아있으면 당연히 집에 못 가겠죠. 네, 그렇죠. 집에 가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반 성인이나 좀 큰 소아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가면 일반 병동에서 미처다 못한 검사나 치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간단한 투약 같은 거. 근데 신생아들은 일반 병동에 가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투약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그러게요.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은 생후 한 달 이내 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뭔가 입원을 해야 될것 같으면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이제 소아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 될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입원 기준 중에 아이가 생후 한 달 미만이면 입원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갑자기 상태가 변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병동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모든 치료를 여기서 다 끝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어떤 감염이 걸려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입원하게 된 증상은 다 좋아졌어. 근데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보통 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쭉 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중간에 마음대로 중단하게 되면 내성균이 생겨서 더 치료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가 끝나려면 투약 스케줄이 다 끝나야 되는데, 아기는 멀쩡한데 그 약 맞으려고 집에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거 뭐 먹는 약으로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먹는 약보다 주사약이 더 확실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신생아한테 먹는 약을 주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치료를 다 하려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생아들 같은 경우 미수강 網막증 검사, 이 눈을 보는 검사나 아니면 간혹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머리같이. 뇌 MRI 같은 걸 찍는 경우도 있어서 좀 힘든 검사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병동에서 하거나 외래에서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런 검사 때문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힘든 검사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약을 다 끝내고 집에 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도 잘하고 숨도 잘 쉬고 하는데 왜 집에 못 가냐, 의문이 생길만 하네요. 그렇다면 퇴원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 병원은 굉장히 아늑한 온실 같은 거고, 집은 야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야생에서 아이가 살아남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NICU에 어떤 아이들이 입원할까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의 환경인 집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아이들을 다 입원한다고 했거든요. 그 기준 중에 일단 뭐 주수가 저희가 보통 이거 병원마다 좀 달라요.
주수가 뭐 35주나 36주 넘는 아이들, 그리고 체중이 2에서 2.5kg 넘는 아이들, 그 정도는 되어야 아이들이 증상이 없어도 체온 유지를 자기가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유를 혼자 빨아먹을 힘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주수나 체중의 기준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수나 체중이 다 되더라도 먹는 게 되는지, 그리고 싸는 것도 잘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게 가능한 아이들이 집에 갈 준비가 됐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NICU에 입원할 때는 뭐 35주, 36주가 안 되거나 체중이 2에서 2.5kg 안 되면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NICU에서 태어나려면 주수도 35주, 36주가 넘어야 되고, 체중도 2에서 2.5kg가 넘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집에 갈 준비가 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를 파악하고 보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딱 이거예요. 집에 갈 준비가 돼야 된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혹 아기들은 집에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산모분이 간혹 분만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셨거나 아니면은 항암치료를 이어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또 집에 가기 힘든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되게 사소하게 우리 집에 도배를 더 해야 돼요. 대청소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태연이 며칠 미뤄진 경우도 있어요. 첫째 아이인 경우에 미숙아예요. 그래서 애가 작아. 엄마가 나 애기 못 안겠어요. 약간 무서워서. 애기 수유 못 하겠어요.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애기 겁나서 못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유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되게 열성적이신 분들은 진짜 병원에 계속 계세요. 3시간마다 와서 수유를 하셔요. 근처에 계속 계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겁이 많으신 분들은 엄마가 도저히 교육이 안 돼서 할머니를 교육을 시켜서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첫째 미니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서 집으로 갈 때 무서웠어요. 그쵸. 좀 무서웠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건강하게 태어나도 그런데 되게 작게 태어나서 이제 막 2kg 2kg 되게 작거든요. 엄청 작지. 네. 그런 애기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겁이 나실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좀 그래도 봤으면 모르는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한동안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조리원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쉽게 가서 조리원에서 천천히 교육 받으면 되는데, 입원 기간이 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조리원 다 끝났고 훨씬 뒤에 이제 퇴원을 해야 되면 엄마는 이제 전혀 아기를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가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기를 데려갈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도배 얘기했잖아요. 도배 대청소. 그러니까 이럴 때 아빠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리원 가서 몸조리 하셔야 되니까 아빠가 엄마 조리원에서 쉬고 아기는 병원에 있을 때 이거 집에서 다 미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퇴원 미루시는 분들이 간혹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아빠들도 실상 현금 같은 것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니 엄마가 조리원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조리원에 있을 때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갈 때 창문을 다 닫고 갔어. 저도 집에 잠깐 와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왔죠. 이것저것 준비를 하러 왔는데 집이 창문을 다 닫아놓고 가니까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창문 다 열고 환기도 좀 하고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젖병 다 막 그 열탕 소독하고 소독기 돌리고 청소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준비를 아빠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해야 나중에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이들이 완벽히 치료가 되는 경우들인데 간혹 이제 후유증이 좀 남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재료나 기계들로 생존이 가능할 때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고 폐에 좀 후유증이 남아서 산소포화도 측정기나 산소발생기, 아니면 양압기 같은 인공호흡기 같은 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장관이 많이 안 좋아서 위루관이나 장루를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잘 하실 수 있게 가정간호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부모님 교육을 되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교육을 잘 해야겠네요. 교육을 해서 이제 집에서도 케어가 되시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위급한지 알아야 돼요. 언제 위급한지 알고 언제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지를 또 그것도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되고, 엄마가 집에서 충분히 간호사분들처럼 능숙하게 케어가 가능하고 그런 기계들이 다 완비가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겠네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원하더라도 병원에 다시 자주 입원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후유증 안 남게 치료하는 게 또 저희의 목적이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대의학이 완벽하지 못한 게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신생아 중환자실은 나갈 때 일반 병실이 없으니까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일반 병실 치료까지도 다 끝내고 아 그쵸 완벽히 집에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랑 저희 신생아과가 많이 싸우는 경우가 배드 왜 없냐 맞아 자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네. 많은데 사실 일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라도 일반 병실을 환자를 옮겨서 네. 환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옮길 일반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정말 정말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억지로 애를 집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산모분이 전원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좀 그런 거니까 저희 사정도 좀 알아달라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좀 찍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여서 이번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며칠 뒤에 집에 가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릅니다 아무리 치료가 빨리 끝나도 아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아이가 준비가 되더라도 치료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이 그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그 상담하실 때 뭐 이렇게 QR코드를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설명할 때는 이거 확인해 보시고 다른 NICU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금 보호자 설명할 때 추천해 주시면 또 설명하실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상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병원에서 그러게요. 질문하신 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어디서 듣지 못하는 NICU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준비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